명절 때마다 튀김 요리 많이 하실 텐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에 이릅니다. 이 튀김 부스러기는 그동안 대부분 버려졌는데 이제는 재활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치킨 가게. 치킨을 튀기고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하루 3kg 정도입니다. 보통 튀김 부스러기는 배출 규제가 없어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진주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를 통해 튀김 부스러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의 돈이 들지는 않고 편리하고 수질 오염과 환경 오염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은 튀김 부스러기를 건져 올린 뒤 기름을 짜는 방식으로 폐식용유를 생산합니다. 경유에는 의무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폐식용유는 디젤 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폐식용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식용유 사용량이 114만 톤인데 회수되는 양이 25만 톤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자원은 쓰레기로 버리고 외국의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을 짜고 남은 튀김 찌꺼기는 화목보일러 뗄감으로 활용됩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은 최근 튀김 부스러기로 화분이나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나 종이류에 튀김 부스러기를 섞어 모양을 만들고 굽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포장재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생분해도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를 통해 재활용되는 양은 1%도 안 되고 대부분 버려지는 가운데 튀김 부스러기 배출을 규제하고 자원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